트위터 캡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 중 게임 기능을 결국 중단시킨다. 23일 현지 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패신저 플레이어로 불리는 비디오 게임에 운전자가 아니라 함께 탑승객을 위한 것이지만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활성화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조사가 시작됐다. NHTSA는 테슬라가 주행 중 비디오 게임 기능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안전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. 것이 조사 대상은 2017에서 2022년형 테슬라 모델 S, 모델 X, 모델 Y, 모델 3 등 58만 대다. 노정도 닷컴 기자 동이행 한경.com